북한 군인들이 제일 좋은 군복이라 하는 게 북한식 표현으로 무슨 독일천이라고요? 독일천. 뭐 도찌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군복을 입은 군인은 좀 눈이 좀 돌아가고 아주 한 자리 하는 군인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 시간 역시 북한 함흥에 있는 덕산 비행장 비행 2사단에서 중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사품치는 장마철에 그 임진강을 헤엄쳐서 2시간 넘게 헤엄쳐온 김철수 씨 모시고 따끈따끈한 요즘 북한 군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공군이 좀 희귀하단 말이에요. 한국에 온 사람들. 근데 공군은 좀 낫지 않아요? 일반 보병보다 많이 좋죠? 네, 좀 다른 병정보다는 좋다고 볼 수가 그분이 있죠. 야외 행군 없어서 좋다 뭐 이런 거 네, 있는데 그리고 좀 밥은 잘 줘요? 좋은 점이 비행장 한 10리 활주로 되는 그 거리 땅 옆에 그게 다 비행장 거예요. 군대들 거. 그럼 그거 네, 농사 지어서 밥도 좀 충분히 먹고 뭐 충분히는 아니더라도. 아, 그 배부르기만 네, 먹고.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병정보다는 조금 괜찮은 거죠. 그래 좋으면 공군 나가는 건 뇌물 쓰고 가요? 저도 군대 갈 때, 저희 아버지가 한 그때 시세로 치면 한 250달러 정도? 250달러. 네, 그렇게 군사동원부에다 뇌물을 가져다 주고 갔었어요. 혹시 그 병정별로 뇌물 액수가 다 달라요? 뭐 국경경비대 가면 뭐 500불 준다던데 맞나요?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, 아마 좋은 데 갈수록 좋다고 평가가 되는 데일수록 뇌물을 좀더 많이 줘야 될 거예요. 뇌물 쓰고 일단 가는 부대를 정하는데 그때 17, 18살에 군대 가니까 그런 거 익숙됐어요? 그때는 제가 뇌물 주지 않아도 된다. 아버지 보고. 왜 우리 집안 재산을 나한테 네. 바치냐? 아깝고.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군대 가서 열심히 군복무해서 그냥 뭐 승진도 하고 하겠다. 이렇게 뭐 17살 된그 심리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죠. 그런데 뭐 저희 부모님들은 다 겪고 사회도 알고 하니까 그냥 뇌물을 줘서 제가 다행히도 공군에 갔는데 또 공군에 가서 보니까 아 진짜 여기 온게 다행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떤 측면에서요? 주변에 다른 부대들이 있었는데 신병 받을 때는 힘들어요. 신병 받을 때 힘들고 해당 부대에 배치돼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육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심하면은 하루 세 끼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다 훔쳐 먹으려네. 세끼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근데 공군은 세 끼는 다 주거든요. 뭘 주냐지? 옥수수밥이라도 세 끼는 주거든요. 어느 만큼 줘요? 옥수수밥이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서 좀 그릇 같은 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. 식기, 알루미늄 식기죠. 네, 알루미늄 식기 거기다가 밀어서? 아니, 곡상? 좀 곡상 줘요. 오, 공군 네. 좋네. 가보니까 다 뇌물 쓰고 온 애들이에요? 다 거진 다 뇌물 쓰고 온 애들이고, 저희 병정 같은, 저희 부대는, 특히 연휴잖아요. 네, 연료 부대여가지고, 사단 모모한 간부가 삼촌이라든가, 아니면 고모부라든가, 다 연줄이 몽땅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. 저 하나 없더라고요. 저 하나 없어가지고, 어디 가서 임무 수행하다 뭘 잘못을 하잖아요. 실수하고, 부대로 복귀하고 하면, 두 친구 중에 저하고 어떤 한 친구 있다면 그냥 저만 욕을 싸대기로 먹더라고요. 잘못한 거다 뒤집어 쓰네. 네. 얘는 욕을 못 하는 거예요. 걔는 터치를 했다가는 사단의 어떠어떠한 간부가 이모부고 삼촌이고 한데 그 봉변 당할까 봐. 빼기 좋으니까. 네, 근데 그게 또 그런 놈일수록 또 제일 빼기 좋은 놈일수록 건성건성하고, 그렇죠. 그 믿고 안 하죠. 그러다 또 군관학교 가고 발전은 제일 빨라요. 그치? 네,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북한 군의 원칙으로 본다면 생활 잘 하는 사람들 부대에서 추천해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저희 부대는 그냥 어느 순간에 생활 건성건성하던 그런 군인도 야, 너 배낭 준비해가지고 저기 보위대학 가. 그렇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요. 그래서 뭐 제가 아무리 생활 잘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. 그럼 백이 없으면 군대 가서도 서름 받고 엄청 서러워요. 또 공군도 또 이렇게 그 연유창 좋은 데 갔네. 근데 뭐 비행장 경비 이런 데는 또 완전히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. 비행장 경비 부대는 진짜 살벌해요. 예.
고사총 뭐 이런데. 고사총 이런 데는 살벌해가지고 집에서부터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느 날 월급날이다. 뭐 이달 20날이면 월급날이다. 그거 있는 것처럼 집이 좀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은 20날이면 집에서 돈이 온다. 이런 게 있어요. 집에서 군대 보내고 또 집에서 또 돈 보내서 먹여 살려야 되고. 김정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. 부모들이 실제 군사 복무를 하고 너네는 군사 놀이를 한다.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아니 실제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김정은이잖아요. 그러면서 그런 뭐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추궁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휴가는 어때요? 7년 동안 근무하면서 휴가 가봤어요? 휴가 전 못 가봤어요 한 번도. 그러니까 빽인 놈들은 맨날 가죠. 그 빽인 있는 애들은 휴가가 아니고 그냥 보내라고 해요. 야, 걔 집에 보내.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. 가서 또 돈 좀 보내고 그래 부대에. 네, 부대에다 돈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촌이 한 자리 하면 안 보내도 돼요. 그냥 갔다 오는 거죠. 그 식생활 수준이 2012년에 그 입대했을 때 하고 2019년하고 뭐 차이가 좀 있어요? 한 뭐 4년, 16년 뭐 그때 들어서부터 점점 식사질이 떨어지더라고요. 저희 부대도 좀 잘 산다 해가지고 쌀밥, 쌀하고 옥수수 이렇게 섞여서 비중에 섞여서 보면 쌀이 더 많았거든요. 그리고 고기도 진짜 먹고픈 땐 먹었어요. 고기 생각난다 하면 먹었는데 근데 점점 가면서 쌀알이 없어지고 고기를 먹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럼 옥수수 같은 거 들어오고? 네, 옥수수가 가득 밥에 들어가고. 왜 그렇게 됐죠? 연휴가 없으니까. 아. 네, 그 비행기 띄워놓고 그 비행기 시간으로 뜯어먹던 사람들이 이제 쌀에다 손을 대는 거죠. 아, 옛날에 공군 좋은 게 그 뭐 연대장, 뭐 대대장 하면 연유 팔아가지고 먹으니까 쌀을 손대하는데 비행기 못 뜨니까 쌀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. 네, 그렇죠. 아, 참 배고프게 살았네요. 근데 그 북한군에 또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듣기는 이 군복도 이제 다 자기가 해입는다 그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. 기자님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다 하시네요. 네, 그런 뭐 신발도 뭐 장마당 가서 해입는다고 맞아요? 지금? 네.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대도 뭐 피차 일반일 거예요. 근데 주는 군복을 입었다. 제가 군복 모두 좀 어지간히 했는데 주는 군복을 입고 있다. 제구실 못 하는 사람. 아, 네. 뭐 딱 보자마자 거지네. 아, 답이 나와요. 답이 그냥. 그래서 그 주는 군복은 한심해요? 질이 한심하고 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들어 온 걸 막 만들었어요. 꼴기. 아주 그냥 북한 표현으로 꼴기가 없고 모자도 그냥 깔고 앉았던 모자 같은 느낌. 그래서 그런 군복을 입고 모자 쓰고 신발을 신었다. 그러면 아 쟤는 구실 못 하는 애. 답이 저래 나오는 거예요. 그 보면 군복 같은 경우에 얼마씩 뭐 몇 년에 하나 주고 그런 거 있어요? 여름 군복은 1년에 한 벌을 주고요. 그리고 겨울 군복은 2년에 한 벌을 주거든요. 꽤 괜찮긴 주네. 그런데 뭐 질이랑 좋으면 그 괜찮을 수도 있죠. 1년 입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질이 워낙 낙후하고 그리고 입던 군복은 딱 반납을 해야만이 새 거를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 같은 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다 그걸 군인이 맞고 그다음에 젖어서 옷 갈아입을 게 좀 없죠. 그럼 시장 가면 군복 막 팔아요? 네, 군복을 내놓고 팔면 통제하니까 감춰놓고 팔아요. 감춰놓고 팔다가 모자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 있어요. 몽땅. 그러면 총만 안 팔아요. 총만. 근데 또 집마다 천 재질도 다를 거 아니에요. 천 재질이 달라가지고 비싼 건 또 좋고. 네, 그 북한 군인들이 제일 좋은 군복이라 하는 게 북한식 표현으로 무슨 독일천이라고 해요. 독일천, 뭐 도찌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군복을 입은 군인은 좀 눈이 좀 돌아가고 아주 한자리 하는 군인이에요. 그 천이 좋은 거 입은 군인은. 그러면 그 병사들이 모여태가지고 비상소집을 하면 그 천들이 뭐 싹 다 재질도 다르고 신발도 다르고 막 그러겠네요. 군복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겠네요. 네, 군복은 딱 똑같아 보여도 질이 또 다르고 색깔은 다 어지간히 같거든요. 군인끼리 딱 보면 알잖아. 아, 뭐 200불짜리 입었네. 나 100불짜리. 저 새끼는 그냥 준거 입었네. 거지네. 딱 보면 판단을 되는 거야. 맞아. 네. 아, 진짜 이런 군대가 참
우리하고 지금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, 그러면 그 병사들이 일탈 같은 거 있잖아요. 보니까 그 연료창에 있었으면 그 연료 좀 팔아서 군복 좀 좋은 거 입었을 거 아니에요. 연료창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군복 다 좋은 거다 이거. 그리고 모자도 다 좋은 거 쓰고. 그리고 어떤 부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군복을 입으려면 군인들이 뭐 연료도 팔아야 되고 비리를 저지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너넨 딱 내주는 군복만 입어. 이렇게 해서 전혀 만들어 입지를 못하게 해요. 그래서 일부 그 사회에서 산 그런 군복 같은 경우는 딱 감춰놓고 있다가 어디 외출할 때만 딱 입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감춰놓고. 군복무 10년 하잖아요. 옛날에 그 사회에 나가서 연애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돈 있으면 사회 그 아가씨들이 막 붙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연휴 창고에 있으면 그렇게 밖에 나가 연애하고 이런 거 좀 있어요? 병사들이?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밖에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북한은 진짜 자기가 돈이 많다. 그러면 군복무가 너무 편해요. 그 지휘관한테 돈 좀 얼마 주면서 아, 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러면 몰래 내보내요. 내보내면 그 사람이 있다가서 뭐 연애도 하고 뭐 다 자기 할 짓을 다 하는 거죠. 뭐 돈 많으면 하몽신에 뭐 집도 사고 뭐 애인도 숨겨놓고 막 그렇게 살 수 있겠네요? 진짜 그건 뭐 극소수인데 뭐 한두 명인데 사단 쪽으로 그 하몽에다 집 사놓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. 있었어요? 네. 잡히면 어떻게 돼요? 잡히면 걔네 삼촌이 한자리 하는데 걔 뭐 어떻게 감옥에 갔다 욕했어요? 아무 문제 없어요? 네, 그냥 좀 욕 좀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. 그래 또 분간학교 가고 이래. 분간학교 가고. 야, 참 이게 북한군이 여러분 오늘 들어봤겠지만은 그 군복도 다 자기 사비로 네. 예, 그 갈 때부터 또 뇌물 주어서 돈 많이 주면 좋은데 평양 무수 이런 데 가고 돈 적게 주면 뭐 비행기 공군 이런 데. 해군은 너무 비싸요? 해군도 좀 좋다고 예, 평가하더라고요. 해군하고 공군하고 비슷하고. 네. 그래서 뇌물 줄 수 없는 알 보병들은, 가난한 집 자식들은 알 보병. 그러니까 강원도와 여기 오면 제일 가난한 집 자식들이 다 앞에 서 있는 거죠. 우리 민경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가정적으로 좀 괜찮다. 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민경은 그렇고. 네, 잘은 못 살아도 가정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제일 민경에 세우고 뒤에서부터는 진짜 가난한 수준. 그리고 건설 부대는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없어요.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키가 아니거든요. 그런데 건설부대가 쫙 지나갈 때는 키가 다 작아요. 그리고 아버지, 어머니, 부모님들이 다 뭐 노동자, 농장원 이런 사람들. 강제 노예 생활이군요,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면 밀고 올라가면 그 가난한 애들이 왜 싸울 의지가 없을 것 같은데. 그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죠. 자꾸 김정은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너네 맞냐 이런 걸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뭐 이렇게 군 관련 북한 군 실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들어봤는데, 아마 뭐 그 7년 동안 그렇게 변했다면 앞으로 또 한 2025년쯤에 뭐 북한 군대 그런 뭐 줄도 없겠네. 그냥 괜히 억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그냥 막 난장판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군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해요. 네, 뭐 그때 가면 통제가 더 심해지겠죠, 군인들. 그래서 오늘 김철수 씨 모시고 진짜 2년 반 전에 한국이 온 따끈따끈한 뉴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, 대학 다닌다고 하니까 예전에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젊은 친구들 뭐 후원한다 그러면 제 댓글에 그 계좌번호 있으니까 김철수 씨 후원이라고 하면 제가 전달해서 훌륭하게 2015년에 목숨 걸고 와서 자살한 그런 사례 같은 게 안 일어나도록 제가 노력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. 네. 자,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